아, 여기 멀리 오키드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뭐 진주에서 여기까지 이제 방문해 주실 것도 하고, 우리 잠깐 여기에 부양 역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잠깐만 한 30초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꽃을 좋아하는 지는 약 한 40년 됐어요. 여기는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이라 가지고 여기에 제가 정착을 했고, 앞으로 여기에 오페라 카텔리아를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무슨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난원이 되었어요. 최고의. 지금은 진주에 계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게 실감을 모르겠지만은 서울이고 이래가지고 멀리서 하셨습니까? 이게 자기들 호텔을 하셨습니까? 그죠? 1박을 하는 사람들이 호텔을 잡아가지고 1박을 해가지고 여기 와보는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었습니까? 자기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농원이라 가지고 그걸 안 했는데,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은 대문이라고 그렇게 하고, 요 지금 제가 몇 분을 요거 이제 잠깐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들으셔가지고, 요거는 카텔리아, 워크리아, 카텔리아 속에서 워크리아라는 거예요. 워크리아나 해가지고 티포, 그죠? 티포라는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다얀 웬젤이라는 거는 요거는 자기 이제 고유 이름이에요. 요거는 이게 브라질에 다얀 윈젤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 지금 은퇴할 한 80이 다 됐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다얀 윈젤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요 사람 아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아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친 거죠. 날린 거죠. 우리도 우리가 먹는 보양에 이래가지고 센세지라고 노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을이가 전 세계에 이제 이름을 알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노을이라고 이름을 짓고 우리 훈이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훈이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한테 많은 이름이 붙여지면은 걔네들이 결국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어떤 어디에 외국에 나가도 내가 훈이다, 내가 노을이라는 거 아니었으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벽이 된다. 그게 이제 뭐 조금 어렸을 때 그렇게 이제 가장된 꿈이지만 심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소심하게 기르는 것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오늘 요거 오셨을 때 요거 이제 처음 제가 산에 볼 테니까 요거는 이게 우리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두 내외가 요거 이제 그동안 이제 한 3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요거 이제 오늘 이제 결과를 내가지고, 원래는 이게 금액을 안 했으니까 조금 많이 이제 이래가지고 나가는 건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여기 찾아오는 기념을 해가지고 반 할인을 반 아니 거의 한 30불에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전해드리는데 이걸 키우는 방법은 나중에 이게 문구가 따로 딱 붙여가 갈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요걸 뽑아가지고 여기에 분을 옮겨가 확장시켜가지고 기르는 방법을 이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걸 다 들으시고 나비를 뽑으시고요. 나옵니다. 오늘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요거 이제 뽑으시면 됩니다. 네, 안에. 그래 하고 여기에 요걸 길게 이렇게 한번 추리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요걸 덮으면 안 됩니다. 뿌리를 덮지 말고 옆에서 여기에 따가지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돌려가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기 또 긴 거를 추리가 요 정도로 해가지고 다 돌리시면 안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덧대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돌리시고 또 이만큼 돌리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추리는 거예요. 이제 쓰레기는 떨어내고 이렇게 추리가지고 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요 내 소나기에 어느 정도 들 것 같다 싶으면은 요 정도 깔끔하게 했다 이니까, 그러면은 요걸 해가지고 요 분에다가 이렇게 늘려 심으면 됩니다. 넣으면 됩니다. 넣어가지고 양쪽 가장자리만 요렇게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나중에 숲에가 그래가지고 꼭 잡아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심으시고
제일 잘하십니다. 예. 숫대를 그거에 닦으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서 아예서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이제 됐습니다. 요거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요거 제가 여기에서 또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양으로 잡아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높이를 여기에 맞추라고 이렇게 손으로 눌려가지고 쉽게 높이를 여기에 눌려라고 요 부분에서 맞추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 물을 줄 때 여기만 가득 부어주면 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요 모든 숫대가 있습니까? 이래 다 딱 알맞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원아.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저 거의 15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시고 15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시고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아니십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나중에 문구를 줄 거예요. 뭐 여름에는 3, 4, 5월, 5월에는 되도록이면 물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교 이제 자라는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요게 이제 한 3년 후에 꽃이 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독립을 할 때까지 아니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거의 30년을 기르고 막 모든 걸 다 수고를 한다니까 그죠? 이것도 그런 수고로는 있어야 그죠? 나중에 예쁜 꽃들 아니십니까? 우리한테 이래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은 요거 이제 지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꽃이 피는 사이즈에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는 게 금액상으로는 50만원 정도 꽃이 피는 사이즈에서는. 그런데 이게 뭐 저희들이 이게 그게 팔리겠나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래 유튜브나 모든 걸 내놔면 아니십니까? 2시간 안에 아니십니까? 끝납니다. 2시간 안에 다 나갑니다. 전국에 우리나라에 이거 애호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때까지 외국에서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입을 하다 보면은 금역이라든가 또 뭔가 그러면은 사이테스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에 자유롭게 들어오지는 못해요. 식물이라 가지고. 이게 멸종 위기 식물에 권리가 있는 식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요걸 가지고 그 종자를 하려고 한 개 고가를 내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브라질에서 이 하나분에 2,000만 원 돈을 주고 샀어요. 2,00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번 들어올 때 종자값이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1억 들어갑니다. 종자값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저희들이 일본에서 쟤는 이래가 50만 원, 100만 원 주고 이제 종자를 사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우리가 6만 원에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를 하는 데는 진짜 말 그대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외국에 비싼 꽃들 사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아니십니까? 이제 난을 싸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혼자만 예쁜 거를 가지고 있어 봐야 누가 이 세상을 알아주는 거 아니고 모든 게 아니십니까? 모든 게 아니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다 해가지고 한 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그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화해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린 애들한테도 이게 꽃들 피는 거하고 오감, 그죠? 그 감각을 아니습니까?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야 정서 발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늘 이 방송이 끝난 게 아니고 아니습니까? 여기에 부양의 인연을 맺었으면은 정말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저는 우리 입장료를 받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어디 오신 분들이 우리 부양 회원들 중에 회원분은 내일 토요일에 아니었으면 회원분들이 아니었으면 여기 주최를 해가지고 모임을 장소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입장료도 받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입장료를 받지 마라. 우리 저희들은 하지 마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즐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만들으라고 하였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뭐 돈을 벌이라는 것도 뭐 다른 기업을 운영을 해요. 이런 생명을 다루는 이런 거는 정말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공간이 아니십니까? 발전이 돼요. 오늘 멀리까지 와서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해 주셔가지고 이미 아니십니까? 그죠? 반은 절반은 성공, 뭐 시작이 반이라고 절반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꽃들 가지고 가서 예쁜 꽃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중간이 아니에요. 네네.